나는 바깥의 세계에 있는 법. 네, 언제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다. 아, 저걸 한번 안 들렸어. 확인한다.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셋. 아가새 찬란한 꽃길을 위해 아가새 찬란한 꽃길을 위해 갓세븐은 갓세븐은 아가새를 쭉 하드캐리해 네, 이상입니다. 소 어메이징. 방금 우리 외국인 이게 내용 뭔지 이해했대. 저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죠. 오, 잘한다 한국어. 이렇게 이해했어? 이해가 어쨌든 근데 유겸 씨 할 말 있잖아. 잠깐만, 여기는 유겸으로 돼 있는 쪽이 잭슨으로 돼. 네, 선서도 했으니까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놀아봐야 돼요. 그쵸? 어떻게 놀아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뭐야 이거? 아이 착하다. 이거 뭐야? 처음 들어봤어. 준비됐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네네 선생님. 아, 왜 선생님이야? 아가씨! 불이 붙고 소리 질러! 와우! 네, 불이 붙고 소리 질러준 아가씨 앞에서 우리 한번 자세한 실험 방안을 위해 각자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같이. 네, 지금 당장 쓸까요? 여러분들? 아, 써요? 네. 네, 지금 뭘 할 것인지 얘기하고서 자기가 지킬 것. 이번 지금 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여기 팬미팅장에서 자기가 지킬 것. 지킬 것. 오늘 안에 할 것. 오늘 안에 꼭 할 것. 약속 이런 거. 플라이랑 스카이웨이 이외에 한국은 꼭 더 한다. 아, she can sexy. 아니 그건 그런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가새 마음에 이게 네, 아가새가 충족할 만한 뭔가 그런 약속. 아가새가 좋아. 뭐라고요? 네, 아, 자, 의견 받아요. 네. 아, 제가 들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다 같이 수련하러 온 캠핑장이에요. 네. 네. 우리 서로 그 놀러 온 펜션이 아니에요. 알죠? 근데 죄송한데 방금 하나 의견 들었어요. 네. 재범 오늘 약속하고 재범 형 애교 10가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 찬성합니다. 여러분, 바로 찬성.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집 가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 이놈의 화 나 안 나? 화나요? 그럼 애교 10가지? 아, 안녕.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 하라고 할게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제가 또 하나 들었는데요? 영재씨. 네, 영재씨의 복근 공개. 적이지 않아요? 글씨가 글씨 나 진짜 못쓰는 아니야. 진짜 잘 써. 너만 알아볼 수 있어. 너만 읽을 수 있어. 너만 알아볼 수 있어. 시큐리티 되게 좋아. 너의 글씨. 적었어? 오, 재범 형 진짜? 오. 오. 저거 지키지 못할 약속인가요? 진짜 재범 형? 재범 형 신났어요 지금. 아, 저기요, 뱀뱀씨, 글씨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근데 멤버도 왜 이렇게 진지해요? 아, 아가새랑 하는 약속이니까. 네, 아, 진지하게 그거 해야죠. 네. 그거 알지만 아, 인 사인, 딱 사인도 해야죠. 다들 엉덩이들이 튼실하네요. 아, 근데 이 바지가 좀 아, 살색이어서. 아니, 좀 그래요. 좀, 저도 그래요. 아니, 쫓겨요. 화장실 갔다 오는 자꾸 누가 바지 벗고 돌아다녀요. 춤출 때 좀 뭐 되게 편해 바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이크 좀 예쁘지 않아요?
그죠? 네. 뱀뱀 스타일. 아니야, 너 스타일. 네, 멤버들이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 중이에요. 지금 머리에서, 네. 사인도 해야 돼. 네? 아직 영재 복근? 오, 대박.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여기는 펜션이 아니에요. 여기는 수련하러 온 야영장입니다. 네. 다들 이상한 생각은 다들 저쪽 달빛 아래로 던져버려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좋네요. 네. 네, 오늘 좋아요. 아, 오늘 좀 많이 트네. 넘어져서 그런가? 사실 형, 아까 형 넘어졌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네. 맞아, 나도. 아니, 아까 전에 넘어졌을 때 진영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일, 아니, 넘어진 게 한 판인데 제일 좀 쿠팔린 게 뭐였냐면 당황한 내 표정이었어요. 아, 무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 정말 너무 그... 안녕하세요? 네, 비소님. 비소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저희가 딱 리프트 올라오고 이게 아가새, 아가봉의 물결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네. 멤버들이 여기 이제 대기할 때 네. 예상했죠? 예상했어요. 네, 네. 대기할 때 이제 이렇게 보다가 여기 봤는데 다 완전 이제 녹색 물결이어서 저희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랬어요? 아, 예, 잘했어요. 네.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뭐 좀 해볼까요? 됐습니다. 우리 웨이브 응원해볼까요? 이쪽부터. 하나, 둘, 셋, 으! 그렇게! 오! 한번더 다시 할게요. 왜냐면 이거 카메라에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죄송해요.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 아가봉 없어도 웨이브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네, 그럼 가족이라고 안 봐줘요. 네, 가족이라고 안 봐줘요. 가족이라고 안 봐줘요. 가족이라고 안 봐줘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나, 네, 가족 던집니다. 둘, 셋, 와! 와! 와, 진짜 잘 탄다. 우와, 우와. 뒤에 느려. 세이백하지 마. 막혀 받아. 리스펙. 막혀 받아. 떨어내가 좀. 좋잖아. 아니야, 그만해. 첫 번째 딱 할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다들 표정이 멈춰. 시켜. 아, 재밌죠? 아, 열정. 자, 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그랬구나. 쉐이크아웃 해볼까요? 아, 네. 첫 번째부터. 쉐이크아웃 for me. 네, 첫 번째는 누구죠? 마주보이 형 크리시 큰일 났다. 이봐요. 첫 번째 공개를 비슷합니다. 아, 네, 직접 읽어주세요. 자기가 쓴 거. 네. 읽어주세요. 다음 컴백 전까지 스포 다섯 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맛보기로 스포 하나 해주세요. 저도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이미 스포를 좀 몇 개 했어요. 네. 우리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눈치를 못 챘어요. 정말 눈치를 못 채게 스포를 몇 개를 했는데 저도 눈치 못 챘어요. 스포를 했어요? 저도 눈치 못 챘어요. 아, 조금 했어요. 조금. 네. 어? 오늘 스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아니. 아! 오! 네. 어! 아, 다... 아, 왜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거 스포예요. 어, 다 안 돼? 됐어요. 스포. 스포! 아, 이건 너무 많이 보여준 거 아니야? 네? 그냥 조금 보여줬죠, 네. 일단 하나 했어요. 말 안 하고 할 거예요? 저 갑자기 스포 할 거예요? 이러고선 얘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유심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 오케이. 어렵다잉. 예스. 다음 누구죠? 다음? 어, 다음입니다. 나야. 박 형,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안에 오랜만에 막샤라 차겠습니다. 조심. 지금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따가 그... 형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을 때. 좋아, 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자, 잭슨씨. 저는 멤버들에게 다 뽀뽀하기요. 저희 여러분의 기분 전혀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제 거니까 제가 그냥 아무 데나 팬미팅 동안 제가 그냥 뽀뽀할 거예요.
얘는 두 명 이렇게 하는이랑 왕대밖에 어디가 아, 지금 안 돼요 아, 그, 제 마음이 이제 몇 시간이나 해야 되는데 할 거예요? 알았어 아 립스틱 갈라야겠어 학생 무섭다 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진영 형은 어떤 걸 준비했지롱? 네, 저...